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 은총 씨와 네. 함께하는 옥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굉장히 2화를 준비하기 전에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어요. 사실 뭐 딱히 이렇게 돌아갈 필요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맞아요. 근데 이제 좀 많이 돌아왔어요. 네, 하지만 정신 차렸습니다. 왜 돌아왔는지를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네. 이제 이 옥스의 사운드를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이 옥스에서 다이렉트로 나가는 모니터 스피커를 듣거나 옥스 헤드폰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듣거나란 말이죠. 그쵸.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전달을 해드리려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 와서 이 헤드폰 잭에다가 진짜 푹 꼽은 헤드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걸 들려드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인터페이스의 성향을 타지 않은 최대한의 옥스 소리를 들려드릴까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시간이 좀 기술적으로 많이 맞아요. 걸렸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퀀텀 2를 통해서 저희가 녹음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쵸? 그 사운드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소리를 그대로 들려드려도 결국에는 어쨌든 이 사운드를 집에서 여러분들이 쓰신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녹음을 받게 될 거라는 말이죠. 그렇다라면은 결국에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거친 소리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식의 차이를 느꼈는지 오히려 코멘트를 해드리는 네. 게 더 낫지 않을까. 맞습니다. 어떻게든 이 사운드를 막 무리해서 들려드리려고 하는 것보다 맞아요. 그게 뭐 더 정상적인 방법일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요 사운드를 이제 이 시뮬이니까 어쨌든 캐비넷과 직접 비교를 해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태에서는 어쨌든 레코딩 타임즈니까 실제로 하드 레코딩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고 실제로 캐비넷과의 비교는 저희가 기탐에서 평소에 그렇죠. 레코딩을 할 때 여기다 실제로 캐비넷 마이킹을 하잖아요. 그때 한 박살 그때 내보죠. 한번 네 저희가 네. 이거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것과 네. 이거를 실제로 캐비넷 마이킹하는 걸 기탐에서 비교를 해드리는 걸로 정리를 네. 하겠습니다. 자 네, 그럼 좋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다양한 톤과 사운드를 그냥 한 10분 동안 내내 그냥 네, 한번 달려보죠. 미친 듯이 그냥 들려드리는 네. 걸로 이번 화를 그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신나게 들어볼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뭐야 되게 심플한 컨트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릭이라는 이 저기 뭐야 네, 내가 멈췄죠. 있죠. 네. 네, 내가 또 멈췄네요. 네. 여섯 가지 세팅이 들어 있어요. 1, 네. 2, 3, 4, 5, 6. 딸깍딸깍 아주 기분 좋아요. 아날로그 방식으로. 네. 자, 그러면은 와, 화면 보시면 엄청 아날로그인데 화면이 철컥철컥 변하죠. 슉 네. 넘어 가버리는 거죠. 이렇게 여섯 가지 세팅을 미리 딱 잡아놓으실 그렇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뭐 녹음하러 이제 외부 일 가실 때도 내가 평소에 자주 쓰는 뭐 상황에서 아 내가 팝 음악에서는 뭐 가요 예를 들어 뭐 발라드에서는 요 클린톤이 내가 좋았지. 그러면 요 클린톤의 그렇죠. 좋은 그 캐비넷 설정해주시고 뭐 락 백킹을 할 때는 이 캐비넷이 소리가 좋았지. 그래서 뭐 이렇게 여섯 개 이렇게 해주시면 사실 됩니다. 여기서 디테일 잡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긴 한데 맞아요. 이렇게 갖고 캐비넷 세팅 여섯 개만 해놓으면 우리가 실제 정말 현장 녹음 뭐 1%, 2% 이렇게 치는 동안에 여섯 개 이상의 캐비넷을 쓸 일이 뭐가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며칠 동안 시간 내셔 갖고 저 여섯 가지 프리셋을 멋지게 잡아 놓으시고 맞습니다. 현장 갈 때는 노트북 치우고 얘만 들고 가셔도 된다는 네. 거. 근데 또 여기서 재밌는 건 자 노트북 귀찮다. 여러분 앱 핸드폰 앱, 네. 아이패드 앱이 너무 잘 구동이 돼서 얼마든지 현장에서 얼마든지 만질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튼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신 자 일단은 여기 이제 팩토리 세팅에서 제공되는 그 릭 1번부터 6번까지 네. 한번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네.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는 톤은 그대로 두고 링만 바꿔가면서 사운드가 캐비넷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모니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메사보기 네. 지금 세팅은 이런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요거 지금 자체가 이제 그 우리 유명 기타리스트 그렇죠. 임선호 씨의 세팅 그대로를 이제 네. 다운 그 셋업인데요. 자, 링 1번에서부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야. 좋아요. 자, 일단 톤 자체가 일단 살아있죠. 그렇죠. 완전 자, 살아있습니다. 갑니다. 리버브. 네. 와, 이 플랜트 리버브 미쳤네요. 난리가 나는 거죠. 3번이요. 자, 지금 링 바뀔 때마다 그림 바뀌는 것도 보이시죠? 네. 그래픽 아주 좋아요. 4번입니다. 아, 야. 5번이요. 네, 독특한 질감에 네, 숏 딜레이. 자, 6번에 네. 이제 딜레이 좀 본격적으로. 아, 야. 자, 지금 이게 야, 진짜 대박이네요.
이런 캐비넷 사운드를요. 자, 지금 저희가 공간을 0으로 해놓고 듣고 있었거든요. 네네. 저희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재밌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룸에서부터 이제 공간을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릭 2번 세팅에서 올라갑니다. 공간 4, 공간 8야 이거 자 자, 이게 공간 0이고요. 네. 네, 화면이 나는. 자, 이게 정말 참... 지금 이제 룸을 돌리시면 여기 노브가 돌아가요. 그래 가지고 네, 이렇게 돌아가죠. 네네네. 야, 이거 참 진짜 기가 막히네요. 네. 이런 이제 톤 바꿔서 다시 한번 또 모니터 해 볼게요. 네. 자. 릭 1으로 가 보죠. 네. 자, 이제 톤을 좀 바꿔 볼까요? 네. 앰프 톤을 뭐 바꿔볼까요? 어떤 식으로 톤을 바꾸면 좋을까요? 앰프에서 그러면은 약간 좀 크런치 쪽으로 한번 좀 톤을 네. 오야 야. 깜짝이야 이건 뭐야? 와 야 마스터 자 마스터 여기 배운 적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저 네. 야 이거 뭐야 이거? 와 진짜. 자, 캡틴 2번으로 갑니다. 대박이네요. 와. 자, 그럼. 와. 자, EQ도 한번 먹여볼게요. 네. 오. 아 임선호님이 이런 부분 때문에 또 EMP를 또 좋아하실 수도 있겠다. 아, 다양한 그렇구나. 톤 세팅을 네, 항상 할 수 있으니까. 와. 오, 좋아요. 자, 이렇게 앰프에서 만져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보드에서 한번 네네, 네, 보드에서 지금 이게 좋은 게 뭐냐면요. 제가 너무 좋았던 게 이걸 이제 작업실에서 저도 이제 사전에 한번 공부한다고 해봤어요. 근데 그 앰프 게인 네. 이거를 쓰면서 그 보드에 있는 이 페달로 이제 네. 크랭크업을 해서 그러니까 앰프 그쵸? 게인을 그 쓴다는 이 느낌이 너무 이거 이런 것도 신기하죠 참 이런 것도, 사운드가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런 막 게인을 좀 빼야 되나 아 지금 잘못 밟았던 아, 거고요 그렇군요. 아, 괜찮습니다 네 지금 시계자 한번 밟아봤 네 야, 진짜. 거의 대박이네요, 진짜. 뭐냐, 이거? 형, 봐요. 와, 지금 뭐 듣고 있는 거지? 이거, 야, 이 노이즈에서부터. 야, 진짜. 어 진짜 신세계네요 약간 그, 이거 이 진짜 팬더 기타 치는 거 같잖아요 네. 그... 와 진짜 이거 진짜요. 아 이거 인정이네요. 네, 여러분들 더 놀라운 건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소리보다 이 다이렉트 이 헤드폰 모니터가 1.5배 정도 더 좋습니다. 공간감도 훨씬 더 많이 느껴지고요. 좀 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아까 음질이 약간 이 인터페이스 살짝 타고 그다음에 약간 평면화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여기다 헤드폰 던져서 직접 꽂아 들으면 이 앞뒤로 공간감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룸 올릴 때 약간 소름 돋아요. 진짜. 그리고 뭐 이거 좀 다른 이야기인데.
마크 파이버 소리가 엄청 좋네요. 헤드를 잘 골라왔네.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이게 보이신 옥스가 생각보다 저기 뭐야 작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작다면 작아요. 작다면 작은데 그래도 꽤 있는 편인데 이 마크 파이버가 되게 작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들고 다니기도 좋은데 저는 그래서 이게 작아서 그렇게 소리가 좋을까 했는데 이종호님이 쓰시는 이유가 있네요. 네. 작고 편리하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 그렇습니다. 라이브든 녹음해서 너무 발군을 그 사운드 이 셋업이면은 야 뭐 차 안 갖고 가도 되겠네. 이 정도면 진짜 이거면 그 가방만 좀 잘 이렇게 하고 다니면 야 뭐 이거 좋네요. 너무 좋은데요? 자 그럼 하이게인 한번 만들어서 가볼게요. 네, 하이게인 레드락스 밟았습니다. 네. 와. 아 뭐야 대박이네요. 이게 와 이거 그 너무 신기한 네. 이 피드백은 어떻게 그렇죠. 생기는 거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이거를? 너무 신기해. 피드백 왜 나냐고 여기서. 그리고 여기 여러분 보시면 저희가 지금의 일단은 되게 좀 단초롭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네. 만질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마이크도 이 레프트 라이트가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다이나믹 마이크 421이랑 컨덴서 마이크 414가 있는데 얘를 지금 레프트 라이트로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됐습니다. 마이크 두 개를 스테레오로 나눈 거죠. 네, 저거를 한번 그러면은 좀 가운데로 몰면은 그림상에서는 변화가 없기는 한데 네, 어 가운데로 몰리는 소리가? 느낌? 아, 네 이게 아까 세서 룸 마이크도 정하실 수 있고요. 이게 지금 마이크 종류 바꿀 수 있고요. 아, 마이크 종류 바꾼 거 아니고요? 지금 각도 아, 네, 오프엑시스 네,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 각도를? 네, 마이크 각도 바꾸실 거죠? 수 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EQ에서부터 딜레이 뭐 리버브까지 네, 전반적으로 뭐... 세팅이 다 가능한 그럼 켜볼까요? 어, 정말? 야 이거 뭐 이거 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요거 또 켜볼게요. 이게 어떡하냐고 이거 1176 겁나 좋은 게 이 여기 자체적으로 이게 제공해주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아주 양질의 이 뭐 유니버셜 오디오 플러그인들 그렇죠.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훌륭합니다. 나는 이거 샀는데 얘네들이 너무 많이 챙겨줘. 아낌없이 주네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저희가 뭐 딱 특히 지금 하진 않았지만 이 마이크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 마이크 지금 뭐 세팅 고르시는 것만으로도 이 엄청난 재미를 보실 수가 있어요. 저 마이크 종류 한번 바꿔볼게요. 그렇습니다. 요 세팅에서 마이크 바꿨거든요. 카펫도 이렇게 나 카펫 진짜 웃겨요. 컨덴서 마이크 바뀌었죠 또. 아 이거 피드백 너무 웃기네. 이게 나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자 마이크를 또 바꿨습니다. 신기합니다. 아 요새 그 왜 기타리스트들이 지금 이 옥스 때문에 난리가 난지 좀 알 것 같은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어떤 진공관 사운드, 크랭크업 사운드, 캐비넷 마이킹 이런 거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안 좋아할 수가 없겠네요 이거를. 네 그렇죠. 이게 네. 실제적으로 요즘 뮤지션들이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고 네, 있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보면은 지금
그런 거예요. 이 가격이 이제 179만 8천 원에 지금 버즈비 할인가 출시가 되어 있는데, 네. 그쵸? 그 지금 캠퍼가 한 230 정도, 논파워가 파워 모델이 200만 대 후반 맞아요. 정도 하고요. 이 정도인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캠퍼 살려고 하셨던 분들 중에 혹시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앰프 헤드가 있다, 진공한 헤드가 있다, 그러면은 한번 또 이런 옵션도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그러니까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펙팅과 뭐 이런 거, 아 나는 힘들다, 뭐 그냥 하나로 저기 해결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캠퍼나 프로탈 쓰시면 되겠죠. 근데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앰프 사운드를 담고 싶고 나는 앰프 헤드가 있는데 그리고 나는 또 페달보드 세팅도 내가 쓰는 것들이 있다 이러면은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이 조합이. 그리고 지금 이 옥스 때문에 앰프 헤드 시장이 굉장히 외국에서도 많이 활발해졌고요. 실제로도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보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많은 리뷰어들을 봐도 옥스를 다 사용하고 있고요. 되게 유명한 기타리스트도 옥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유를 알겠어요. 딱 들어보니까 저 릭 6개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무궁무진하고요. 네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운드에 분명히 아날로그적인 색채감을 확실하게 더해준다라는 맞습니다. 거. 네, 그런 부분에서 옥스가 큰 장점을 갖고 있는 악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은총씨와 함께 아주 재미있게 옥스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네, 좋았습니다. 쫙 살펴봤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 옥스 헤드폰 단자에다 직접 꽂고 듣는 소리 그거 여러분들 꼭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하이엔드급 우리가 컨버터로도 들려드렸으면 또 달랐을 거고 직접 들으셨으면 또 다를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어떻게 보면 모니터에 좀 아쉬움이 있기는 있지만 정말 좋은 악기라는 거 여러분들이 여기서 맛을 보셨으면 한번 꼭 직접 체험해 보시고 구매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직접 체험해 보시면 생각이 많이 달라지실 거예요. 저는 결정했습니다. 네, 결정하셨군요. 네, 저는 프렉타를 8기로 옥스를 경험하면서 그냥 네.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취향을 바꿀 수 있는 악기 유니버셜 오디오의 옥스 같이 오늘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런 뭐랄까 견물생심의 그런 악기들 모아서 은총 씨와 함께 가지고 돌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마무리 해주시죠. 네,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 양성 어쩔 건데. 다음 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